개수 일관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제일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 개수 우리 마지막 강의 하니까 이제 내가 이번 시간은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거야. 유익한 강의. 진짜 두 가지를 오늘 강의를 좀 특별하게 해줄 거예요. 이미진 선생님 오늘 잘 온 거야. 자, 개수.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올해 강의가. 다음 주는 이제 왕초보 공개 강의라. 초보 탈출 1년 과정. 시간은 3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돼. 응? 1시, 다음 주는 1시에 예불 하고 강의하면 될 것 같아. 명리를 왜 공부하느냐.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그 명리와 같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수강생하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뭐, 막 광고 안 때리고. 그렇잖아. 여기. 뭐,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와서 2년 되면 듣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이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인연이 아니고, 내 지금 운에서, 올해 갑진년의 운에서 이 갑목은 뭔가 특별한 인연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노하우들은 최대한 내가 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면 욕심이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기대가 돼요. 내 올해가 많이 기대가 돼. 정말 청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용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니 용이 승천한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런 희한한 연이라는 얘기야. 해라는 얘기요. 정말 올해가 딱 지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장담 한다 그건. 100%니까. 그 정도 모르고, 이건 예단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지극히 내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운이 내가 예측을 하는 거지. 어떤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잖아.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그게 진짜 주도적인 삶이라는 얘기야. 남 얘기 듣는다고 그렇대나? 남 얘기 들어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결국은 그거는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건 무지한 사람들이거든. 무지하니까 불안하고 알고 싶은 거고 그런 거거든. 그 알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안 믿어요 또. 왜?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거 올해 강의, 운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 첫째는 뭐냐면, 일주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라. 이건 곧 무슨 뜻이냐면, 일주 가지고 하는 거는 내 신상이야. 운이 아니야. 내 개인적인 신상이라고. 근데 월을 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돌아가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떤 그런 진짜 우리가 운이다 하면, 직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돈이 벌리거나 뭐 취업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월에서 결정나는 거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월에서 결정나는 거잖아. 월이 사회니까. 개인적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지극히 지금 넌센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일주 가지고 운세를 상담한다고? 운세를 본다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야, 지금. 일주 가지고, 부분적으로 뭐 그렇게 소통되는 사람은 있겠죠. 일주가 만약에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이 있는 거냐. 산에는 계절 무지하게 타요. 그것도 월주 봐야 돼. 운 봐야 돼. 그러니까 운 해석은 월주다. 월지다. 월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격국 용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 기준으로 운세를 강의를 하는 게 하지 않은 그 강의는 그냥 재미있게 보시면 돼. 재미로 보시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올해 운세 볼 때 일주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주를 막 강조를 안 하는 거야. 일간과 월지.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천간. 아까 얘기했죠. 천간의 생극재와. 이거 완전 공식처럼. 공식처럼 거기에 이제 아까 궁성 보는 거 하고, 그지? 뭐 갑목이 올해 들어온다, 계속 갑목이 들어온다, 무토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때린 거를 막아주는 경금은 또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에 그걸 소통시켜주는 병화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계수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여기 임수가 있어. 이러면 이 갑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잘못 같이 붙어가지고 생겨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제가 이건 나고 이건 겁재잖아. 근데 상관운이 오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가지고 얘를 때려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동태들을 잘 보는 거야. 천간의 어떤 모습들은. 지지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로도 만약에 계수가 있는데 계수 일간에 뭐 개해거나 뭐 자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축. 이 그 비견들이 있는 글자. 이 진중 계수가 있고 해가 있고 이거 축중 계수가 있잖아. 지지로 비겁이 있잖아. 그러면 그 비겁 또한, 뭐, 여기는 사회잖아. 사회에 비겁이 있다는 거는 나하고 그 비겁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자에서 이 갑목을 보면 얘의 갑목이 또 여기 무자다 하면 때려버리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간의 비겁은 그런 식으로, 천간의 비겁도 그런 식으로 보고 지지로 비겁도 그런 식으로 궁성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걸 이 악착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는 지지대로. 지지대로 형충파회가 있다고. 그 요 형충파회는 일단 월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궁성들을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 궁성의 육친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놓고 그 운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월주별 해석이 있잖아요. 월주별. 월주가 아니고 월지별. 월주별 해석이 있죠. 그러면 크게 보시라. 그쵸? 크게 보라고 했잖아. 크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전체를 내가 보는 거니까, 올해 운세를. 그러니까 올해 운세 강의는 개별 사주를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막연한 거란 말이야. 디테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런 그 보는 아까 방법을 얘기를 해줬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걸 연구하면서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걸 힌트로 딱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이제 크게 놓고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시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거는 계절도 들어가는 거잖아. 또 어떤 데 보면 강의할 때 이런 거야. 뭐 개수가 갑진년을 만나면 목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고, 뭐 금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고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잖아. 이게 두루뭉실한 건데 일리가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화가 있는 사람이다. 개수가 올해 가분이 왔어. 그럼 화가 있는 사주에 화가 있는 사람은 이거 완전 두루뭉실한 거잖아. 또 나는 그나마 천간 지지는 구분을 하잖아. 화가 있는 사람 저 갑목이 상관생지를 해주니까 괜찮다. 근데 화가 없는 사람은 갑목이 와도 뭔 성과를 못 얻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맞는 얘기야, 그게. 맞는 얘기인데, 크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나는 계절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조금은 자세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네. 그래서, 인묘, 친,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크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월지별로, 뭐 무슨 격이면서 이 격국이잖아. 그거는 이제 개인 사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세한 거고. 자, 요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개수 입장에서 갑지는 어떤 거예요? 식상이 강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신 약한 거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설기되는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봄, 여름생은 설기가 심해지겠죠. 그치? 설기가 심해지는 운은,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돼. 만약에, 운전하면서 쫙 가는데, 빙판길이야. 가는데 조금, 위험하다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설기 심한 거는. 그 흐름 따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작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봄, 여름, 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올해? 올라타라고 그랬잖아, 용한테. 멋은 뭐라고 했잖아. 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자기 주장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 여름생 같은 경우는. 그쵸? 힘든데 자꾸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 더 힘들어지는 거야. 힘 빼야지. 응, 힘 빼라. 응? 힘 빼라. 이런 거야. 그럼 봄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화가 있으면 더 바쁜 거야. 사주에. 봄생으로 태어났는데, 화가 있으면 더 바쁜 거고, 쉬질 못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은 그거보다도, 이게 내 기운이 설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주면 안 돼. 무슨 얘기냐. 힘 준다는 거는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 자기 뚝심, 이렇게 펼친다는. 확실히 이게 비겁, 근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거든. 네? 5시에 이제 그 손님이 와가지고, 또 2년 따라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20일 기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참회 기도를 하는데, 3일인가 와가지고, 4일째 새벽에 하니까, 4일째, 아우, 전날 뭐 모임이 많아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에이, 그럼 오늘, 그만하자 하는데 옆에 경신일주잖아. 딱 그럴 때 딱 그 근이 기질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못 와도 허자 이거야. 그게 근의 힘이에요. 근의 힘은 위기가 있을 때 있잖아. 힘들 때 아이고 난 못해 하는 게 아니야. 버티고 간다니까. 에? 사업이 망하잖아? 들여 누워. 배째라 하는 게 이게 근이거든. 에? 그런 건데, 이제 사업이 망하잖아? 근이 없는 애들은 도망가요. 남을 나라에 부도 딱 돼가지고 도망가는데, 근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 어디 안 도망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깡다구를 부린단 말이야. 소신이 있는 거지. 멘탈이 있는 거고. 그 용감한 거단 말이야. 그럴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근이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설 당하는데 근이 있으면 좋은 것 같잖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이 있으면, 자, 싸우는데 근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상관경관을 때리겠죠. 맞잖아. 근이 아예 없으면서 약하면 어떻게 돼? 충성은 나니까. 불만이 있어도 참는다니까. 내가 성국이를 보면서 내가 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실제 엊그저께 또 상담을 한 거야. 내가 이 봄생 상관경관만 있는 거야. 비서 오더라니까요. 아니 방앞자고 이러니까 어때? 잘나가는 방앞 삼합을 같이 짠 거야. 그러면서 식상이 그 관성을 때리는 거지. 그럼 그 보좌관이요. 비서요. 해결사야.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만약에 회장이 내가 저 저택에 있어. 그럼 그 엄청난 저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회장이 그거 관리하나? 아니잖아. 근데 그 밑에 그 관리하는 스타일들이 상관경관이면 좋다고. 완벽해진단 말이야. 거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치는 성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이 관리를 잘해. 가끔 농땡이 쳐도 일처리만큼은 똑부러지게 하는 게 상관경관이요. 식신제살도 마찬가지지만 좀 틀리지. 상관경관하고 식신제살은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경관은 식신제살은 그 뭐 뉘앙스가 좀 틀리지. 사람 기호마다 또 틀린 거고. 정치는 상관경관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식신제사는 정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 차라리 옛날로 치면은 식신제사는 무관이고, 예? 상관경관은 문관인 거라. 문관이 막 콩이 포시어 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거고, 식신제사는 무관이니까, 에이씨 하면서 때려 엎어버리잖아. 그 좀 뉘앙스가 틀린 거란 말이야. 식신제사라고, 상관경관하고. 그러니까 봄생은, 어떻든, 그냥 젖어라. 예? 즐겨라. 그냥 기생충 되라. 뭔 얘기냐 하겠지. 처세야, 그게. 처세. 그러면, 어떻게? 용의 꼬리가 되는 거야. 뱀 대가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뱀 대가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그쵸? 이런 봄에는. 그런 거고. 여름도, 너무, 이거는 과욕 금지지, 과욕. 아, 이제 여름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하자고, 이거면. 자, 요거는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요거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데 어떤 일이야? 남 까는 일이야? 아니면 그 주군의 일을 그 하인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주군이 야, 쟤 까라 하면 가서 까는 거지. 주군 까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 요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그러고, 자, 이 지지로 보면, 이게 지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지는 이게 인묘진, 이것도 인묘진, 진진, 이런 거니까, 자, 어쨌든 삼합의 개념이 아니고 방합의 개념이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이겠지. 식상이 많은 곳이겠지. 어떤 단체 같은 곳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기운 속에서 내가 묻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뭔 불만이 있어. 그럼 데모를 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 혼자 1인 시위를 해야 돼?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시위를 해야 돼? 그거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서서 얘기하지 말고 내같이 불만이 있는 애가 또 나서면 걔 나서게 그냥 옆에서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도 묘에서 저 식상이 오니까 요 인묘는 이거는 요렇게 왔으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잖아.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 아까. 쫙 올라가는 거니까 뭔가 희망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제 힘 빼라 이런 거고. 이것 또한 이제 인묘진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기존에 하는 일에서 한 가지 더 뭐 일이 더 하나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 더 이렇게. 어쨌든 좋은 건수가 있다. 기존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새로운 건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이 또 새로운 희망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진진형이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진, 이제 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진, 술, 진, 축진,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진년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토가 사주에 진술 축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알아? 이거를 강의한 사람이 별로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 해석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토가 왔다 이거지. 진이 있는데, 예, 특별 보너스입니다. 자, 진술, 충미가 있잖아. 이게 이렇게 진진형이 된다, 진술충이 된다, 축진파가 되는 충, 예? 진미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째는 이 글자가 어느, 자, 첫째, 어느 궁성에 있느냐. 그죠? 요 궁성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겠죠? 월에 있으면 월적인 궁성 사건이 벌어, 일에 있으면 일적인 사건이고, 시에 있으면, 요건 기본이잖아요. 요거 하고. 두 번째는 이 글자의 운동성을 보란 말이야. 두 가지 운동성이 있어. 어떤 거야? 삼합의 운동성, 방합의 운동성.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진은 뭐야? 신자진. 수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묘진. 목운동을 하는 존재죠? 그렇게 보라는 얘기야. 일단은 그 글자를. 그러면 이거는 인호술, 신유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유축, 해자축. 그 다음에 이거는 해묘미, 사오미의 운동을 하는 글자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신자진 했던 수의 마지막 운동을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인묘진하고 사오미로 가는 글자. 이걸 봐야 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토다. 항상 지지토는, 운에서 오는 지지토는 시간을 항상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이다 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미다 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다음 운을 생각해야 되니까. 쉽게, 그러니까 축이다 하면 이게 금수로, 이게 추운 글자야. 그 금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글자잖아. 근데 진은 뭐냐? 이미 목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이 이렇게 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축, 저 축이. 겨울이 봄 뛰어넘어 여름을 보는, 봄 여름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축이 확 변하는 거죠. 순서대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 확 변하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해동이 어떻게 돼요? 확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걸 보면 이게 전자레인지에 확 돌리는 거야. 그 여러분, 자, 지지로 뭐 원진이 생기거나 축진 뭐 파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충 빼고, 충은 그대로 부딪혀서 변화를 해요. 이해돼? 그대로 변해서 부딪혀서 변화를 하는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 디테일할 때 운에서 이거는 내가 상상을 미리 하지 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어떤 때 써먹느냐 하면, 실제 내 사주라든지 이 보러 오는 사람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요 단계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돼. 아니, 언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그 환경에서 그걸 적응해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려야지. 이 원리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라고. 실전을 하면서. 여러분. 근데 다만
이거를 미리 생기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의미 없어요, 그거. 다 그때그때 틀려. 이 사주 해석이라는 게 다 그 어떤 상황이 되면 요거를 보고 아, 요렇게 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못 해. 의미 없는 거야. 별 경우의 수가 많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지장간에 무슨 글자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크게 봐보려고. 이게 만약에 이게 월지에 있다. 월지에 있는데 진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계수 입장에서 월지가 추걸이다 하면 어떤 거야? 부모 자식 아니 부모 나 사회잖아. 그럼 편관이잖아. 그죠? 꽹꽹 얼린 거잖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든 거죠. 편관이라는 그 글자가 힘든 거죠. 그죠? 그러면 진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개수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꽹꽹 얼렸던 답답한 것들이 풀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풀리는데 충처럼 화끈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골치 아픈 만약에 진짜 부모가 엄청나게 그동안 나한테 힘들게 하고 막 했는데 부모가 돌아갔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게 죽진 파라고. 좋고 나쁨이, 골치 아픈 게 일단은, 부모가 골치 아프진 않지만, 자, 평관이니까, 어떻든, 자, 그걸 부모라고 하면, 골치 아팠었잖아. 힘들게 했잖아, 나를. 직장이다. 힘들게 했잖아. 진이 와가지고 새롭게 변했다 이거야, 개수 입장에서. 좋은 거지? 응? 좋은 건데 부모 돌아간 걸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축진 파라고. 그런 게 파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걸 그냥 파, 뭐 원진, 귀문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거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묘운이다 하면 죽어요? 이러잖아, 여러분. 인묘운이다 하면. 죽어요. 죽는 소리 하지. 그게 노는 운도 되는데? 맞잖아. 만약에 어떤 사주가 막 밤일 뭐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일러는 운에서 묘운이 딱 온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세상 해방될 거 아니야. 죽어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잠 잘 자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나름, 죽는 게 그 쉽나? 죽음, 저 명리에서 죽으면 명이 끝나는 건데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죽으면. 그러니까 묘운이 죽는 게 아니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어갈 수도 있고 있잖아. 망고 부자 되는 경우도 있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지 뭐 육회살 넣으면 막 그 단어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런 습성 갖지 말고 요 글자가 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 내 운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 사회적 활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수는 올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마치 이런 거에 내가 짬뿌를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거냐고. 그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성으로 상관경관운이니까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이 있다. 에? 남 잘못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상관경관이잖아.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남 욕하는 사람이면 그 욕 들어먹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어리석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박복한 거예요. 남 욕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는 거야. 결국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남 바꾸는 사람 치고,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남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경관이 신약하면 남 위해요. 속으로는 18-18 하면서. 진짜야. 근데 상관경관이 신강하면 남 조지는 거야. 해결사지. 능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남의 불행을, 그죠? 마치 그런 거잖아. 재개발 지역에 가가지고, 예? 싹 없애가지고, 건물 싹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업을 많이 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악이 없어. 이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럼 상관경관운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야.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모 오는데 꼭 그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나서는 사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라고. 같이, 여기서 바꿔보자 하면, 에? 뭐 하잖아. 센 놈이 딱 하잖아 하면, 바꿔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관경관 짓더라고. 그게 처세야. 올해는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이 바꿔보자 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 정치에 당선되는 거란 말이야. 올해 청룡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그 옆에서 그것만 하라고. 그거 안 할 수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바꿔보는 거잖아. 봐봐. 무판에 나무 길렀던 거 탁탁 뿌리채 털어가지고 새로 식목한 거잖아. 뭐요, 이거. 혁명을 일으킨 거네. 맞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거잖아. 새 역사를 창조한 거잖아. 나무를, 식목이 새 역사를 창조한 거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봄생은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 다만, 나대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개수가 목적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갑목은 어떻게 된 거야? 도와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친절해라, 이런 거야. 여러분, 사주의 십성 중에 겸손하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안 되니 참. 평관하고 상관은 항상 겸손하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언젠가는 까여요. 응? 평관 상관은 그래. 평관 있는 사람, 상관 있는 사람 그렇다고. 평관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평관에 상관이 있으면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난 척은 아주 그냥 타고난 거야. 내가 평관격의 상관이잖아. 오케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게 정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고급진 거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아우, 진짜. 꼴값다는 거야. 내가 지난 강의를 보면 참 꼴값던 거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서도 그런 거야. 참, 3년 공부할 때 지난 세월 보면 참, 너 정말 꼴값 많이 떨었다. 10년 후에 딱 보면 꼴값 많이 떨었다. 내가 지금 이거 꼴값다는 거거든. 이제 10년 후에 딱 이 모습 보면 얼마나 꼴값 들고 앉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상관경관이면서 상관패인하는 삶이라고. 늘 업그레이드 돼야 돼. 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이 사주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건 누가 나를 바꿀 거냐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바꿔야지. 그죠? 그게 상대방 이해하는 과정도 되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도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도 되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다. 그 여기는 그러니까 자 여기는 대세에 순응하면 돼. 대세에 순응하면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진이 왔어. 이렇게 그냥 그러면 그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야. 고칠 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런 개념이지. 진진형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복잡해진 거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요 미다 하면 미에서 진을 본 거잖아. 그럼 어떤 거야? 내가 이제 이미 앞서 나간 건데 다시 또 했던 진의 그 행위를 또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주인이 이거 해라 했는데 이제 이거 다 한 거야. 다 했는데 요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잘못 한 번 더 해. 이러는 거지. 그런 것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거를 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저게 여자다 하면 예? 미는 절정의 거식이잖아. 좀 지는 뭐야 연계잖아.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지는 그 상황에 딱 대고 그냥 딱 갖다 붙여버리면 된다고 여러분. 운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거기에 이제 지장감 파는 것도 그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담을 해보면 다 그걸 내가 캐낼 수가 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자세한 게.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 비법이라고 그거 백날 가르쳐봐라. 그거 배운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내가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적용하는 것도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양자역학이요. 여기가 뭐 내놓으면 상대가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좌표가 딱 설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이 해석이 답이 없다. 틀은 있어. 공식은 있대. 해석은 답이 없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딱 이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거 아닌 거요. 내가 기계공학과 나왔잖아. 이게 뉴턴의 뭐 제1법칙, 뭐 베르누의 방정식, 뭐 열역학 법칙, 뭐 이거 해가지고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실제가. 안 떨어져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게 자연 우주고. 그럼 그거 안 떨어진다고 때려칠 거야? 그게 자연이고. 그런 거야. 자, 봄, 여름은 그런 패턴이고. 요거 해결됐죠. 요, 가을, 겨울은 어떤 거냐, 이거지. 가을은. 에? 자, 운이 상관경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을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 폐인시키는 거겠죠. 자, 여기는 이 갑진 대세에 내가 동조하면 잘 살아. 임묘진 사오미 올생은 올해. 근데 가을생은 어떤 역할을 해? 여기는 만약에 선거다, 올해. 선거. 자, 국회의원 여기 보좌관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광고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는 뭐 막 뭐 잡다한 일부터 막 다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뭐 해? 코디 하는 거잖아. 금으로. 그쵸? 국회의원
그 연설문을 작성한다거나. 맞잖아. 감목을 다 코디하는 거니까. 여긴 코디하는 게 아니죠. 감목의 자질구레한 일을 다 도와주는 거죠. 그치? 이건 코디하는 거야. 조금 고급진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력 키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패턴 또 이제 이런 달에 뭐 이런 패턴은 이게 그 원류가 있으니까 이게 이빨 심어주는 거니까 이거 뭐 쉽게 선거에서는 이거 사람 모으는 것도 되잖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연설할 때 쪽수 채우려고 뭐 하는 사람도 되고 막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봐. 어떤 역할인지 월별로. 그러면 개수가 이 개수 일간이 올해 딱 되면서 다 저마다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을 요따 탁 대입을 해버리라. 쉽진 않을 수 있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공부 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게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젖소리 배부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보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방향성을 잘 알고 가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진, 특히나 이 진술충. 그죠? 요거는 변화가 심한 거잖아. 변화가 온다고. 어떻게 와요? 술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의미를 두느냐 하면, 자, 개수가 갑진이라는 나무를 심은 거야.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 얘는? 얘는 결실을 생각하는 달이잖아.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 식목할 때 어떤 생각으로 심었겠어? 잘 키워가지고 열매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이거는 이쁘게 키우겠죠, 그냥. 그죠? 이거는 많이 심겠죠? 그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수생목도 사실은 그래. 이 갑진이라는 이 글자에, 그 진월은 물이 막 필요한 시기는 아니야. 잘하는 게 필요하겠죠? 식목하면 처음에는 물 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갑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가는 거지. 화로 가는 거란 말이야, 화로. 그러니까 수는 뭐야? 나무 입장에서 수는 뒤로 잡아 땡기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니라고. 해수나 이런 거는 잡아 땡기는 거란 말이야. 개수는 미는 거예요. 개수는 적당하게 가는 거니까 아주 그냥 멋있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수가 많으면 잡아 땡겨본다고. 할 일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어떤 거야? 만약에 이 수기가 약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이걸 해자축에다가 뭐 얼음 올린 거 아니야? 그럼 갑목이 왔어. 그러면 이거, 자, 갑목이 그 개수를 땡기는 거죠. 땡기는 건데 물이 이제 조금 올리는 건 뭐야? 금방 해동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해동하기가 참 오래 걸리겠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월에 태어난 개수는
이게 청룡이라고 했잖아. 용 타는데 나가 탁 올라탈 수 있는데 얘는 뭐야? 체중이 좀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좀 무겁잖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요런 달에 개수가 이게 오면 화가 있어야 되겠죠, 천간에. 그런 게 답인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내면 아, 뭐가 필요하구나가 생각이 저절로 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는 소설이야. 내가 쓰는 소설이야. 그게 답이에요. 또 이게 뭐 소설이야 하니까 아씨 명리 안 맞는 거 아니야? 픽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주의 뭐 격이라든지 어떤 일정 틀을 우리가 수학하려면 산수 배우듯이 그걸 배운 다음에 나중에는 양자역학까지 배우는 거잖아. 그럼 사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 어리석은 인간이 이공 본다고 해가지고 이 저 잘 보는 인간들 있잖아. 쫓아다니면서 제일 어리석은 거야 그게. 그 우주변화 원리에도 나오잖아. 송암운동자 운신무지처다. 스승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은 거야. 에? 그래서 그 동자한테 스승 어디 갔냐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 산에 있는지 저 산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자기 마음속 내 안에 스승이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찾고 다닌다 이런 거야. 편인평관들 명심해. 편인평관들 항상 그렇다. 스승 찾아 산말 여는 거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안 가거든. 믿었다가도 믿음이 안 가고 믿었다가도 뭔가 틀린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스승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진짜 스승을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자, 이게 뭐 일관별, 일주별. 일주별도 뭐 큰 이제 의미는 없어요. 예. 이거 뭐 해석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 뭐 시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것만 보란 말이에요. 큰 것만. 예. 운세 강의는 그렇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2월 4일부터는 이제 60갑자 신60갑자 하니까 그때는 어떤 거냐면 60갑자의 일주의 월지별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60개의 일주가 있잖아. 그 60개의 일주별로 월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행해서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진짜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운세 강의는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어요. 디테일 놓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큰 틀만 봐라 이런 거지. 오늘 남은 거 개수는 뭐라고? 개수들 어떻게 살라고? 응? 아니, 그러니까 청룡을 만나는 운이다. 그 청룡 잘, 잘 꼬시라고. 알았지? 잘 꼬셔, 좀. 그 잘, 그 말 잘 들어야 돼. 그 청룡 말을. 그럼 떡이 생기고 거지가 생긴다는 뜻이야. 크게 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은 갑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애정으로 보면 여기는 남자가 생길 수 있겠죠?
여자가 생길 수 있겠죠. 맞잖아. 어떤 이성이야? 강의 진짜 허됐다. 감옥, 개수가 감옥 보면 어떤다고? 생기 정도가 아니라고 했잖아.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는 거라고. 이 무식상들아. 무식상들 있잖아. 무식상은 그냥, 무식상의 연애는 뭐냐 하면, 무식상의 로망은 그냥 왕자님 만나는 거야. 무식상들은 왕자 기다리고 앉아 있다니까. 여자들. 다 그렇지. 다 그렇잖아. 이런데 왕자 봐야지. 그러면 가는 거면 왕자 봐야지. 그, 저, 대책 없는 인간, 저거 나 먹여 살리기도 쉽지 않다 하는 인간 만나겠어? 무상도 다 그래. 그가 무상도 이뻐야 돼, 안 이뻐야 돼? 이쁜 짓 해야지. 그러니까, 왕자 만나려면. 그런 거야. 이게 해묘미에 그, 이게 올라온 거니까, 운동성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럼 일지가 그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 여자 사주의 갑목은 뭐라고? 남자야. 근데 계수 일간의 갑목은 뭐라고? 진짜 남자야. 연애 안 하면 이상하지. 응? 근데 이제, 자, 연애를 하는데 이제 지지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는 사귀는 과정의 어떤 문제란 말이야. 진의 원진, 어떻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응. 그 문제를, 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문제가 있어. 자, 만난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건 두 가지. 심리적 상태? 여러 가지가 있어. 두 가지도 아니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다야. 근데 그 원진 현상이 바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원진의 뭐 해소법들이 많죠.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거나, 너무 꽂히면 안 된다거나, 거기에 뭐 이게 해수, 이게 친구 문제. 그 감목의 뭐 이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막 걸려 있는 게 있다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행위, 이게 식상이니까 어떤 행위 뭐 다 잘하는데 어우 능력 있는 남자인 거야. 다 갔는데 이제 저 어디 좀 뭐 밥 사준다고 따라간 거야. 어우 호감 있어. 호감 있어가지고 딱 밥을 먹는데 쩝쩝거리면서 먹네. 훅 간 거야. 그런 게 원진이요. 그러니까 쩝쩝거리면서 먹는다고 그 인간 포기할 거야? 그게 원진이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람마다 틀린 거거든, 그게. 사주마다 틀린 거라고. 그 쩝쩝거리는 거에 무지하게 민감한 성격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가 더 쩝쩝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마다 틀린 거잖아. 오히려 저기가 싫어하는 거야. 나가 쩝쩝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응? 이런 것들이 봐봐. 여기는 자 골치 아픈 편관지시면서 이게 거시긴 하는데 얘가 더 연계인 거야.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거 뭐 해석하기 뭐 나름이지. 자 개묘다 오면 이게 진이 오면 너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인묘진이니까 설대잖아. 그런다거나 아니 이게 왕자 같긴 한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네. 이런다거나 아니 벨
상황들이 다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 만나, 자, 만나는 운인데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근데 만약에 만났어.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고민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막 선물 막 해주고 할 거 아니야. 계사 일주, 감목이 막 선물해주고 할 거 아니야. 저게 정관, 이걸로 십성으로 보면 계수 입장에도 요거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올라온 요 감목의 모습 같은 남자라니까, 여러분? 이건 십성이 아니잖아. 오행이잖아. 계수가 상관눈인 거야. 어떤 거야? 남자가 온다 하면 어떻게, 어떤 기운을 발휘하는 거야? 생전 안 하던 애교 떨고 막 그러는 거라. 계수가. 그러니까, 왕자님 와야 애교 떨 거 아니야. 아, 그럴 일이 생기는 거잖아. 상관은 상대를 맞춰준다. 그게 기본이야. 근데 맞춰줬는데 요 인간이 안 맞춰주잖아. 그럼 짜증나는 거지. 박수가 맞아야 된다고. 나만 그냥 거시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이제 진유 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금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좀 더 진지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좀 고르는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는 그냥, 뭔가 뭐 일러면서 만난다거나 같이 뭐 이렇게 만난다거나 하는 거고, 여기는 뭐 공부하면서 만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여기는 점검해 보겠다는 거잖아, 갑목을. 그러니까 남자가 오면 여기는 그냥 아무 그 뭐 처음에는 의도 없이 그냥 만나는 거야, 즐기러 막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웃으면서도 아, 저 인간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지? 응, 그렇게 보라고. 응.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 이 십성적인 해석 있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꼭 이 저 오행으로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몰라, 이제 내년에는 내가 십성으로 운세 강의를 할 수도 있어. 뭐 어떤 거냐면 무식상 개일간 무식상이 갑진년을 만나면 어떠냐 이거야. 이 무식상 둘 있지. 식상이 왔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처음엔 좋은 거야. 근데 상관 경관이잖아. 그럼 무식상 입장에서 상관이 왔다는 거는, 상관 경관 운이 왔다는 거는 대상이 좋은데 내가 갑자기 승질낼 일이 생겨. 성질낼 일이 생긴다고. 의도치 않게. 무식상들 갑자기 성질내면 상대방 좋아해, 안 좋아해? 제일 안 좋아해. 제일 생뚱맞아 보여.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마라. 오케이? 그럴 일이 반드시 생길 거니까 좀 적당히 해라. 자, 무식상 끝이야. 다음. 자, 무재성. 무재성의 계수. 갑진이 왔다. 어떤 거야? 재성이 없잖아. 헛짓거리, 헛짓거리. 진짜 헛짓거리 많이 할 거야, 아마. 재성이 없잖아. 그럼 헛쓰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 그거를 꼭 돈 벌어야 뭐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야.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봉사한다. 만약에 뭐 정치 해가지고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뭐 조금 뭐 무료 봉사를 해준다거나 뭐 막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무재성들은.
재성이 있으면 대가를 받겠죠. 오케이? 응, 그런 거야. 그럼 무관성은? 에? 무관성의 상관경관운이다 이거야. 그거는 어떤 거야?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야. 그 내가 아우씨 막 그냥 난 그냥 나 내가 좋은 거 막 이렇게 옆으로 싸우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뜻이야. 신경 끄고 싶은데 무관성들이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어. 내 옛날 그 청담 선생님 그 제자가 무관성인데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제 청담 선생님하고 나하고 부딪혀서 싸운 거야. 근데 그 제자는 싸워라 니네는 안주 잘 그냥 주워 먹고 무관이야 그게. 그런 거야 어떨 때는. 무관이야 싸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야. 저 제자인데 그 둘이 생각해도 나 싸우는데 아이 싸우세요 하면서 그냥 막 술을 한잔 먹어. 그 무관이야. 그런 눈이야. 무관성이. 또 무인성. 무인성은 어떤 눈이야? 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인성은 그냥 말 잘 들어야 되는 눈이야. 값진 말을 잘 들으면 돼. 에?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무인성은 그거 무비겁은 무비겁도 이 진중 계수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계수가 이걸 세워주고 오는 거니까 이 모처럼 오는 그 비겁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약한 거잖아. 약한 거니까 이제 흘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번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더 확장을 시키면, 뭐, 무식상에 또, 뭐, 무관성에,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십성적으로. 갑진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십성 해석은 계속 해야 돼. 그게 가장 두루뭉실러면서, 피부에 와닿는 공부인 거야. 여러분.